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아동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피구왕 정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솔로를 즐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출연자들의 독특하고 돌발적인 행동들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는 솔로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인 솔로나라에서 나오는 출연자들 특유의 독특하고 돌발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정숙님이 픽으로 한건 하셔서 이렇게 리뷰를 해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출연자들을 한대로 모아놓고 PD가 슈퍼데이트권을 걸고 짝픽으로 하라고 합니다. 짝픽은 남녀 출연자가 짝이 되어서 하는 경기인데요. 첫 번째 룰은 여자가 남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룰은 여자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룰은 남자가 공을 맞을 경우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룰이 하나 더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등에서 손을 떼면 탈락입니다. 슈퍼데이트권을 떠나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재미난 게임이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대부분 설레어하며 좋아라 합니다. 특히 영자 씨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임이라며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영상을 돌려서 보다 보니 영철이 다비치 닮은 순자를 잡다가 순자의 옷이 뒤로 넘어가는 조금 민망한 장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기 초반에는 영숙이 공을 잡고 출연자들은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며 경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숙이 넘어져 아웃이 되어버리고 이후에 오늘의 주인공 정숙이 공을 잡게 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숙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들고 기회를 보며 위협만 할뿐 공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던 출연자들도 조금씩 공을 좀 던지라며 원성을 보내봅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죠. 급기야 출연자들은 정숙의 공을 뺏으려고 몰려듭니다. 이제는 피구가 아니라 럭비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숙은 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급기야 공은 터져버립니다. 그러자 출연자들은 놀라며 웃게 되는 상황이 되고 존잘 영호는 웃으며 박수를 치다 손을 놓게 되죠. 그새를 놓치지 않고 정숙은 감독을 보고 있는 PD에게 영호가 손을 놓아서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정숙은 존잘 영호에게 조금이나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무척 재미난 상황이었는데요. 정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M&A 컨설턴트로 근무했습니다. 경력 등을 따져보아도 15기 누구와도 꿀리지 않으며 자기소개 때는 남자의 나이, 학벌, 직업 모두 따지지 않으며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온 대학 기억나시죠? 와세다입니다. 결국 정숙은 짝피구에서 승리를 하고 슈퍼데이트권을 따냅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죽어라 경기에 임했던 본인을 민망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구에서 정숙의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부욕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던 것 같네요. 나는 솔로의 출연자들은 솔로나라에서 합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솔로 9기의 프로 경륜 선수 영식을 기억하시나요? 경륜 선수 영식이 옥순과의 식사 데이트에서 옥순이 질문을 하자 지금은 먹는 것에 집중하자고 질문을 킵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영식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외부와는 조금 분리된 솔로나라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것이며, 이번 정숙의 짝피구 사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로나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나는 솔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